그 농촌 유목화산업 지역단 예속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정답이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저기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거에 대한 지원사인데요. 네. 그 시청자가 그 대기보로 오면 대지하고 명주가하고 네. 그 농업회사 법인 농장 디자인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비 50%, 시비 30%, 잡단 20%에 대한 그 부담이 되었습니다. 네. 결국 1억 사업이네요, 그죠? 네? 1억. 예, 예. 네, 1억 사업이고요. 공모, 예. 공모 사업이었고요. 그죠? 1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5천만 원 됐는데, 5천만 원만 지금 현재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이렇게 그 2년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을 하나요? 아니, 나눠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네. 요 세 곳에 요 총, 가서 요 과장님하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역시과장 장사입니다. 그 농촌 유목화산업 그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그 디지부로면 디지하고 농주가 농업회사법인 농장 디자인 이렇게 세 군데가 복합적으로 공모에 응해 가지고 된 사항이고요. 전체 사업비 1억을 가지고 저희가 24년 12월 내년 연말까지 1억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가 5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예. 예.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공모 사업 1억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2억이었고요. 네. 공모할 때가 국비 지원이 50%였고요. 저 5천만 원이었고요. 네. 저희가 나머지 30% 지원, 자본한 20%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를 해준 사업이 원래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이게 공모 사업이고요. 국비 네. 1억 지원 사업이고요. 이게 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걸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 요거에 대해서 좀 언급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차원으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 기대 효과를 보면 뭐 그 청장년층들의 그 귀농이나 기출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내지는 도시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상에서 별도로 다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요 네.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평가서가 나오게 되면 별도로 의원님한테 발표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평가를 하시기 이전에 조금 더 세심하게 그 계획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기대 효과를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년층의 기농 기촌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홍보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홍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홍보에 더 집중하셔서 이 기대 효과를 20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예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상구 신환경 연동을 지원이 전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1억 8천이 342조. 그 시비 추가로 말씀하신 건가요? 예, 시비 추가한 것 같은데 아마 국비, 도비가 삭감되면 10위까지 삭감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업량이 줄어가죠. 네, 사업량이 늘었죠. 일단 사업량도 늘었지만 그 친환경 그 농산물 인증 시에 그 소요되는 그 인증 수수료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검사비 뭐 이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비로 보전해 주는 그런 뭐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뭐 우리 반대 친환경 농가는 참고로 118 농가 정도 있고요. 면적은 한 140 헥타르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 밑에 임산부. 네, 임산부 친환경 농사를. 아, 임산부죠? 네. 요거는 도비, 아니, 국비, 정부 예산이 올해 작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아,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한 이런 일부분이었었는데, 이게 좀 지속되어 오다가 이번에 그 임산부 출산연금사업 지원해 준 사업이 국비 예산이 저기 반영이 안 됨으로써 이제 그거에 따른 삭감 조치가 되겠고요. 아, 그럼 그게 정부 예산이 빠졌던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면서 도비 시비 합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후에 또 이제 저희가 추가로 이제 도비하고 이제 시비와 합쳐서 이제 임산부 지원해 준 사업이니까 이렇게. 요거에 대응하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게 있나요? 임산부 농산물 지원 사업 조치가 되겠냐? 이게 국회에서 국비 사업이 삭감이 됨을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얘기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만큼에 대해서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아, 여기는 그렇다는 데 343쪽에 시작되는 도비 사업으로 편성되는 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임금님표 2014년 경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싶은데요. 수요에 대한 논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가요? 이거는 수요 차전 보상금 그 우리 헤드 알차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거의 한 96%에 가까운 그 품종 개발 대체 사업을 완료를 했고, 이제 이게 이제 전부 품종보다 보편화가 되면은 이제 쌀 미질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저희가 이제 속고해야 될 문제로 돼서 단백질 이제 미질에 맞서 이제 단백질 함량으로다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거 수의 전체 수의 물량의 단백질 함유 6.0 이하일 경우에 수매 차등을 보상으로 다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수매 물량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저희가 보상으로 시력을 하신다는 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4,800톤을 수매를 했는데, 요게 한 20% 해당에는 한 1,600톤 정도를 이제 요거를 좀 그 단백질 상위 한 20% 물량에 한해서 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이제 미지를 이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취지로다가 저희가 지원하고. 이 예산은 그럼 작년에도 들어가셨나요? 네? 작년에도 하셨나요? 작년에 일부 조금 들어갔었습니다. 일부는 얼마 정도? 한 2,000원, 1,000원씩. 그리고 지금 택배비 지원 사업에서요, 네. 지금 3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원하는, 그 어떻게 택배비 지원을 하시기 위해서 잡으신 건가요? 이거는 저기 우리 이천사를 취급하는 농협이나 RPC 등에서 그 판매되는 그 홈쇼핑이나 뭐 라이브 커머스에서 온라인 판매 실시되는 용도로다가 판매되는 쌀에 한해서 10kg 기준으로 해서 크다 3,000원씩 택배비 지원의 저희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량 목표량은 한 10만 포 정도 10kg짜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쌀 음식점 사익지원부 1억을 수령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천쌀이 지금 사용 음식점이 늘어서 지금 사익을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세요? 아니면 더 많은 음식점을 찾기 위해서 1억을 추경하신 거세요? 이게 뭐 서로 다 맞지만은 어쨌거나 저희 쌀 소비 촉진도 그렇고 우리 또 이천의 어떤 쌀값 문제 때문에 여기도 잘 아시다시피 좀 이천 쌀을 또 이렇게 좀 비싼 이유로 해서 이렇게 사용 못하는 그 업소가 덜어 있어서 이런 데 참여를 같이 유도하면서 네, 소비 촉진하고 같이 그렇게 그런 전략보다 저희가 이것도 한 6만 포를 대상으로 해서 한 지원 예정이고요. 저희
그 우리 임금님표 2,000 지정업소의 경우에는 1,000원을 더해서 6,000원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는 일이지만 그 쌀 소비 촉진도 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속 지원금으로 차액 지원하고 뭐 택배비 지원하고 또 저희 쌀이 명품화된 건 아니지 않나요? 명품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품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속 지원만 하는 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쌀 가공에 대한 산업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고 대체 자본에 대한 단도 해야 되는데 계속 저희가 이런 그 돈을 들여서 지원만 해주는 거는 끝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뭐 농업팀에서는 뭐 대안이 있으신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농업 현장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더군다나 저희는 임금님표 2000 쌀이라는 그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에 의해서는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 또 이런 또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이 쌀을 또 성과를 보호하고 또 어떤 유지하고 이런 정책이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단백질 함량 그 말씀도 드렸지만은 어떤 미진이나 그리고 또 판매에서도 다 똑같은 현상이지만은 그래도 왜 2000 쌀이 다른 지역보다는 어떤 판매에 있어서 그래도 좀 유리하다는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사를 지역 사람들이 안 먹으면서 판매해야 되는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2000 지역 내에서 이제 소비 촉진 2000 쌀을 먹는 그런 운동이 정착이 돼야 그래도 이제 그 후에 쌀 공급이나 이제 수급이 이제 안정될 것 같아서, 요게 이제 그런 안정되는 부분까지는 좀 저희가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님 하신 말씀이 다 맞긴 한데요. 진짜 저희가 쌀 소비가 주요 이유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쌀에 대한 소비를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공 산업에 대한 노력도 하고 대체적 작물에 대한 노력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추경하고 지원만 해주고 해서는 이 농업인들도 살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봉입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청사 주차장, 공포장이 조세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라장소 통해서 농협을 발주를 준 거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사가 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주차장이 그 바닥 주차장이 완전히 다 지워지고 지금 뭐 시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주차장 공사를 좀 하는 그런 예산. 업체 선정은 어떠신가요? 그거는 이제 예산 편성이 돼야 그럼 이제 나라한테 올려서 네, 농업조치단인데요. 네. 그 사업비가 저희가 그 입찰까지 갈 사업비는 아니고요. 총 사업비에서 강급자재를 제외하면은 도구계급 수익계약 범위 내로 들어올 수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사업 수익 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조달청에 우리가 이제 2000년 좀 활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혁신 장터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혁신 제품 같은 거를 그 조달청에서 뭐 자기네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지자체라든지 그 공공기관에다가 시범으로 써보게끔 할 수 하는 그런 그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지금 2000년도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그런 거에 좀 해당이 되면, 이런 좋은 제품, 혁신제품 같은 걸 활용해서, 그럼 2000시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좋은 제품들도 써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활용해 볼 수는 없다고 해서 한번 말씀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그 임금님표 2004 연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고 수혜를 할 당시에 지금 6% 이하죠. 이하에 대한 그 투자를 수혜한 쌀은 이게 7월을 벌써 가공이 되나요? 그정도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도저히 현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 지금 따로 그렇게 분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자기가 이제 또 농협하고 상의해서 하나를 고민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농협도 같이 지금 매칭으로 하기로 했다가 농협에서는 이제 빠졌어요. 저희만 이제 자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게 왜 드리냐면 농민들은 6% 이하 지원을 해줬을 때, 그래도 양보다는 리젤로 공급을 벌었을 때, 비용이 더, 수익이 더 나야지 리젤 쪽으로 진행을 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그 지원금의 부분이,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소출로 아마 선거를 걸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지, 농협과 매칭을 해서, 이 리젤의 어떤 노력을 했던 건 더 소출보다는 리젤과 이제 어떤 이제 그 퀄리티에 대한 부분의 보상이 컸다는 게 인식이 돼야지만 2% 이하에 아마 집중하실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도 중요한 거는 6% 이상의 또 고퀄리티의 쌀을 따로 도정을 하지 않고 그 안에 RPC에서 그냥 도정이 되어버리면 그 시설되어버리면 이제 아무 문제 없잖아요. 평균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선제에 대해서 이게 농협과의 어떤 미국 처리장과의 RPC와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그냥 이 금액적으로만 지원을 하면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뻔한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뭐 선택은 이제 농민들께서 하시겠지만 어떤 지금 전국적으로 쌀이 남아도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 다 농민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2000살이 한 지역 쌀에 비해 또 엄청 많이 또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정책을 이 미래를 지키는 정책을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현상이 갈 것 같으냐면 자연스럽게 2004년에 연속으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같은 품종이 헤드 안찬이가 전부 품종으로다가 했을 때, 물론 뭐 기후적인 거나 뭐 토지적인 거나 뭐 물적인 거, 여러 그런 인센티브는 저희가 분명히 좀 가끔은 있어도,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뭐 보완을 해가면은 이게 나중에는 얼마 후에는 이제 우리 2000살이 최고의 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농민들도 무너지게 되는, 그거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농협도 현재 그 상황을 좀 알고 있고, 어떤 당장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방향, 중심을 잘 잡고, 농협도 함께 같이 해면서, 농민들도 이렇게 설득을 해면서, 결국은 우리가 2000살 시키는 어떤 그거는 뭐 이유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대해서 좀 노력해 나갈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알찬이 이 단백질에 제가 경험해 본 거는 단백질 차이구의 미질이 추천보다의 그게 상당히 좋아요. 그 단백질로 인해서 추천처럼 그 미질이 좀 영향이 간다는 게 좀 인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알찬에 대한 우리 2000년 알찬 해결을 걸는 데서는 그렇게 보존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이제 농가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동의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건 또 다른 명품화 시킬 수 있는 거를 그냥 지금처럼 이제 하신다라고 하면 포괄적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20%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지금 6.0 이하에 대한 뭐 그 부분은 농협과 협의를 해서 또 다른 브랜드든 아니면 그 고품질의 쌀로
또 다른 층을 공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수익이 지원비 없이 경제학적으로 따졌을 수익에 대한 부분이 농업에 직접 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를 좀 농협과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000년 쌓이는 음식점 차액점도 지금 뭐 반응은 좋지만 이게 어느 농협은 그 예를 유통센터를 통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9월 같은 데는 그런 데는 또 이런 지역으로 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농협에서도 그 나름대로 분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공감하는 거는 일본처럼 2000년 생산되는 건 2000년 소비가 90% 이상이 되는다는 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00 내에서도 2000만 그 시민들이 2000 쌀을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그런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지만 2000 시민이 2000 쌀을 살 때 지원을 해드리면 당연히 그분도 2000 쌀을 사시겠죠. 네. 이거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을 공감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경님이 이제 생산시설을 현대화해서 또 지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또 2000 쌀을 보존하고 지원을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또 경기 사업의 현대화 시설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 아마 누가 아마 부모에다가 이거 공부해서 우선은 모르지만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또 다른 이전에 또 다른 지역의 사람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동안 말이 많았었잖아요. 몇십 년 전에 저희 신도에도 있던 그런 가공에서 외부 사람들이 유입이라면 그게 시설이 돼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뭐 경기도 차원에서 이천에 그 소속되어 있는 거라 이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그 농가 입장,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2000살을 보존하고 12억 정도 1억 뭐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서 또 다른 2000살이 아닌 경기미가 도입된다는 거는 정책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안 돼요. 소장님도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번 343페이지에 외국인 계절 죄송합니다. 너무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사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약범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험사도 있다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골에서 13명이 들어와가지고 5개월 동안 근무를 내고 출국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140명이 입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월 4일날 몽골에서 43명이 들어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5월 말에 베트남에서 93명이 들어올 계획이어서 총 140명이 금년도 상반기에 들어올 계획인데요. 그 보험료를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그 외국인 근로자 지침에 보험료는 농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보험료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그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다 보면은 일부 좀 마약 관련 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의료원으로 소속시켜가지고 의료원에서 마약 검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산하였습니다. 지금 140명인데 100명은 어디? 140명인데요. 이번에 몽골에서 한 44명 정도 들어올 거고요. 베트남에서는 96명이 한 5, 6월 달에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토탈은? 240명. 토탈 들어올 인원이 140명입니다. 기존에 100분이 100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배정을 140명 받은 거고요. 예. 지난해 10명이 공부해서 왔다가 이제 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귀국을 했고 금년도 배정된 140명을 지금 이달하고 5월 초하고 해서 몽골 44명, 베트남 96명에서 한 140명이 5월, 6월 안에 하반기에 저희가 또 추가 배정을 받아서 농가 신청을 또 수요 조사를 해서 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40년 추계를 잡으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하는 거를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얘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반기는 140명이고요. 하반기는 현재 그 수요조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 수요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시장님이 이번에 이제 MO 체결해서 베트남 지자체랑 MO 체결을 했어요. 그 이게 여기 해당이 되나요? 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번에 140명 안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분들은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운영은 위탁업체 하시나요? 저희가 그 해외 지자체하고 같이 지자체 간에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국인에 대해서 농가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미국인을 몇 명을 필요로 한다 해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로 요구해서 그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가들도 들어갈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관리는 농가가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가장 충분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이 좀 조정됐다는 내용인데, 네, 국비가 예정됐던 것보다 그 지원에 대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삭감됐다 말씀이시네요. 정치관입니다. 그 사업을 저 경기공동원에 줘갖고 자원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 공동선별이나 포장지역 출하하게 되는 그 농가에게서 출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신청 받았던 농가에서 일부 포기가 돼가지고요. 현재 저희가 그 393농가에 대해서 사업할 물량을 가지고 예산을 계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일부 좀 농가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날산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그 날산업 특구가 된 게 2015년이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거의 한 8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한번 그 제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보니까 말산업 특구에 요건이 있어요. 승마시설, 승마장 및 말생산, 사용 농가가 20개소 이상일 것. 지금 현재 몇 개소나 됩니까, 최신은? 네, 추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는 5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57개소에 농가까지 포함해서 사용한 거죠. 승마시설은 한 7개 정도 알고 있죠. 사용 농가, 농가. 네, 네. 농가까지 포함해서 농가만요. 그리고 지금 마을 500마리 이상 생산 사용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되거든요. 우리 이천시의 마을 사육 주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22조 정도 됩니다. 한 26농가에 전체 승마시설 포함해서 26농가에 522조 정도. 529 정도 되죠? 예. 예. 그 다음에 보니까 말산업을 통한 매출 규모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25억 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요건도 있거든요. 네. 예. 우리 이천시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한 50억 원 정도 되고요.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작년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한 16억, 승마는 27억 원,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한 8억 원 정도 해서 55억 원 규모의 매출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또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나 조경이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요건도 나와 있거든요. 이천시는 이런 조경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아, 물론 이제 분류를 하고 있겠죠. 예, 활성화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도 해를 거듭할수록 일단 승마 체험이라든지 어떤 그 심리 치료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말산업하고 같이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 그 말을 이용한 어떤 저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 또 당연히 또 그게 이제 매출 신장으로 또 이어지니까. 그 말산업에 2015년도에 저희가 그 지정이 됐고요. 19년에 한 9억 9천만 원, 20년에 18억, 21년에 7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그 거의 뭐 이렇게 해서 한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이 좀 투입되고 있죠. 네. 예, 이렇게 되면서 불구하고 그 지금 현재 그 저희가 경주마를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경주마를 지금 저희가 그 구입을 했다가 지금 이제 현재는 경주마가 없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9월에 우리 경주마 2000살이 뭐 경주 종료 전에 따라서 이렇게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지난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데 이걸 그 불용 물품을 해서 그 처분 매각 결정을 또 이제 해서 지금 우리 승마장 이름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으로다가 그 스티븐 승마장으로 거기에 매각을 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산 거죠, 이게? 한 7년 됐죠, 그죠? 예.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예, 추천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5,400만 원, 그때 당시 15년 전에 5,400만 원으로 안 됐습니다. 네. 5,400만 원 정도? 네. 얼마 전에 수용 처리하면서 매매하실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을 하셨나요? 50만 원. 네. 50만 원. 예, 5,400만 원이 50만 원에, 예.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2000살 경주마가. 네. 각종 경기에서 이렇게 우승하면서 거둬들일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예. 다시 정리해서, 그것보다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4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었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게 어떤 돈의 가치보다는 2000살이라는 어떤 경주마 이름으로 해서 그리고 또 몇 차례 또 우승 또 기록까지 세우고 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어떤 좀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올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치를 따지면 뭐 홍보나 이런 가치를 따지면 뭐 이렇게 예산상의 어떤 숫자로 가치를 따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어서 그 밑에 보면 지금 세계공익 승마체험이 있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엔 너무 긍정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사회학자나 뭐 세계계층 또 학생이나 이런 그 뭐 일종의 어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신행이나 취미나 뭐 스트레스라고나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여기는 예산이 지금 보면 1,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타시도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 사업에 한해서는 거의 뭐 제가 보니까 많은 2억 정도도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 공익 승마 체험에 대한 나름대로 그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뭐 하셔서 예산을 좀 확보 좀 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쪽은 동의하고요. 우선 저희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승마 체험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 공익 사업이라는 거라 그 사회적 약자 소의 그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체험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또 평가도 좋고, 그리고 또 매년 어떤 그 체험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또 그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좀 사업량을 더 늘려서 이렇게, 이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말산업 특구의 요건에서 저, 요건을 좀 더 강화하실 필요도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회공익 승마 체험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래서 말산업 특구 이천시에, 면면을 좀 확실히 입성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그 지부양이 준성한 어떤 애견아 그 뭐야 거기도 주관진다. 지부양 같은 경우는 그 20만 원은 100% 지원을 하는 건가 이게 지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20만 원 준성한 지원 수술비는 예, 두 달 20만 원씩. 그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부양이 있지만 그. 대키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만약에 뭐 국토비가 여기 안 내려와도 좀 이렇게 심의대를 좀 더해서 그 얼마나 그 추가적으로 있는 분들만 뭐 다음번에 출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해지면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상대해보실 부분은 민간 이전 그 치아 축산학 지정한 활동지원에서 기존에 이제 예산이 있다가 요번에 지금 보면 그 뭐야 6억 2천이 증액이 됐다가 이제 또 감액이 됐어. 이게 또 뭐야 그렇지? 요번에 일단 목을 네. 목을 좀 바꾼 겁니다. 하나 삭감하고 하나 금액 변동으로. 아 그래서 그 지원을 받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반환금에 보면은, 2020년, 21년 가출전형 방역 체비를 23년에 지금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으로 봐서는 20년하고 21년을 써야 될 방역인 것 같은데, 반환이 늦어, 늦게 또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통상, 이제 시도비 보조금 받은 건데, 이게 이제 독일 목적 방역 예산이 국비도 이제 있고 해서 교부금이 금액이 좀 가다르다는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에 이제 반납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 계속 뭐 한 해 뭐 단기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부금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 기간을 이렇게 20년도에서 21년도 전염병 대책 사업에서 내려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국비하고에서 동일 목적으로 받아 이 방역비가 바다 편성에 대해 있어서 그것서 아니 저는 이제 과감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게 장부 정리를 이렇게 그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똑같은 항목으로 계속 있으면 매년 썼은 게 있으면 약간 이럴 수도 있다는 말씀도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추천하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석기가요. 그 뭐 원래는 원칙은 21년도 사용했으면 22년도에 반환하는 게 맞는데요. 그 경기도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그 경기도의 실무자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그 고지서 발급을 그 이틀 전에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된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소원 말이에요. 360조입니다.
쉼표를 이번에 조성하는데, 그, 저번에 그 10일날 MOU였던 거, 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국비하고 해서 저희가 그 노태화 공원 내에 있는 도시경제 추진농업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보니까 MOU할 때 보건소도 있었고 농키스 센터 내지는 그 보니까 그 장목 그 연대에 그 연대에서 장목하는 그 바도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체육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체육 관장입니다. 지난번에도 MOU 체결한 사람은 너무 불리했고요. 금년도에 지난번에 MOU 체결한 거는 기존에 우리 그 치유농장이 있습니다. 그 치유농장, 치유농장, 유흥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을 이용해서 금년도에 그 치유 프로그램을 그 체결하기 위한 생각사항이었었고요. 요 사항은 그 농업테마공원 내에다가 그 치유농업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 특징적인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금년도 사업 요 사항이죠? 네네. 일단 여기 그 농작물 경작지에다가 그 치유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계와 조성을 구성을 해서 전문가의 힘을 내서 그 치유 식물을 좀 조성을 해서 그거에 따른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갈 그런 기회가 있고요. 또 중간중간 공간에 그 테마공원에서 이제 쌍둥이 축제할 때 그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구조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을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생명농업에서 치유농업으로 네. 네,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지금 시정에 다니는 외부 전력 정부관들과 이름으로 이제 쌀 축제로 대비해서 지금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측면에 지금 제가 안 올라와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 쌀 축제를 작년에 한 결과 그 상당히 미흡하고 이제 장소 협소 그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 확보가 지금 최고의 우선적이면 여기에 대한 수용 농도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신 건가요? 아, 요게, 위원님, 저희가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도, 이게 상당히 행정 절차에 대한 기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산 좀 올릴 계획이 있고,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지금 관건이라 지금 지금 이제 현장 있는데 그쪽에 전면 다 또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사유지 요 토지 지금 저희가 여기 임대해서 쓰는 쪽으로다 또 이렇게 좀 해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완전해서는 어려워도 그래서 주차 문제나 또 셔틀버스 부분도 또 확대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좀 다르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정식적으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뭐 적용이 있습니다. 뭐 도시계획 뭐 용도 변경부터 해서 뭐 어떤 내역 절차도 또 이게 행정적으로 협의 매수가 아닌 또 뭐 행정 매수가 갈 경우에는 또 상당한 또 시일이 소요되고 또 도로 확장 문제도 지금 좀 내년부터 또 시작되긴 하지만은 이제 금년에는 또 아예 또 차사고를 또 못 떠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저희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 설명드리고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덧붙여서 그 지금 그 인자 사업소 들어가면서 자축해내는 그 개인적인 개인사유 있잖아요. 네. 그 뭐냐면 주차장이지만 사축제를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 계속 거기 한다면 장소 또한 많다.
많이 쉽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뒤에 뭐 수용이 됐든 뭐 우리가 매입을 하고 안까지는 통지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왜냐면 저기에는 위로 올라가서 그 휴지지가 있지만 저기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인들이 다니시기에도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는 상당히 그 안전성이 그 확보가 힘들다니까 하단도구를 이용을 해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주차장이지 이런 식으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춘석 소장님과 관련자들 수고하셨습니다.